경기도 과천의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15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변전실에 들어간 고양이가 감전돼서 벌어진 일로 추정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원종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과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제 새벽. 아파트 관리 업체가 복구에 나서 잠시 전력 공급이 돌아왔지만 어제나 또다시 변압기가 고장난 겁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난 정전 복구가 늦어지면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력당국이 작업인력과 임시변압기를 투입해 새벽 3시쯤 전력이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긴 시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냉장고 전부 저 음식이 상하죠. 또 불이 방에 안 들어오니까 컴컴하죠. 몇 시간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일이죠, 원래. 한전은 변전실에 들어간 길고양이가 감전되면서 변압기 고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7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에 있던 82살 임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주민 6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습니다. 불은 집 대부분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경기 화성의 한 화장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공장 건물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8,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솜 원재료를 가공하는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